안녕하세요. 토끼네 아버님입니다. 편안한 휴일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 일요일 느지막히 나와서 영상 한번 담아봅니다. 1번은 집 모양으로 제가 어제 그제 요거 몇개 있는 거 올렸더니 언니분들께서 너무 많이 찾으셔서 제가 또 이렇게 발빠르게 가지고 왔답니다. 칼라는 제가 예쁘게 또 섞었어요. 섞었으니까 요거 한번 보시고, 요 봄바탕에 이런 거는 봄바탕 파란 거에 뭐 노란 색깔은 집이 빨간 지붕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제 요 빨간색 레이드 색깔에는 지붕이 집 색깔이 노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보시고 집 색깔을 하시던 본 바탕 색깔을 하시던 예쁜 걸로 하시면 되겠어요. 예쁜 걸 하시고 개당 12,000원입니다. 있을 때 요거밖에 없어요. 많이도 없더라고요. 저도 있는 만큼 가지고 왔으니까 언니분들 좋으신 거 예쁜 걸로 하십시오. 입구가 넓어서 신기는 굉장히 좋을 것 같더라고요.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보셨죠? 높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창중류 심어도 예쁠 듯 하고요.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있으니까 섞어서 놓으셔도 예쁠 것 같고요. 뭐 단색깔로 가셔도 예쁠 것 같으니까 좋은 걸로 하십시오. 다음 아이 보여드릴게요. 이분 아이는 거친 원형 분인데요. 여기 창 심으면 참 좋을 법한 그런 원형 분입니다.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사이즈는 이렇게 나옵니다. 높이 보셨죠? 이렇게 나옵니다. 칼라는 이렇게 섞어 있더라고요. 근데 노란 색깔도 있었는데 노란 건 일찌감치 소진이 된것 같고. 요것도 몇개 없습니다. 어떤 언니분께서 도착 소식을 화분이 너무 가볍고 좋다고 그렇게 도착 후매 구매 후기를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예쁘다면 좋잖아요. 무사히 잘 왔다고 멋지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몇개 남아 있으니까 한번 없으신 분 한번 심어 보십시오. 창 심기 좋습니다. 요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요번 영상은 요번 아이는 앤틱분, 살짝 높은 분입니다. 살짝 높은 분 사이즈 보실게요. 사이즈 내경 이렇습니다. 높이 보실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요 아이들 4개 해서 6만원이잖아요. 근데 55,000원에 4개 드리겠습니다. 있을 때 근데 요거하고 다음 마이 그렇게 8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할인해서 드릴 때 가져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이즈는 수제다 보니 사이즈는 조금씩 다르다는 거 거듭 말씀드립니다. 요번 아이도 앞에 아이와 같은 아이입니다. 요것도 4개 묶어서 55,000원입니다. 단품입니다. 요번 영상 보실게요. 요번 영상도 단품짜리입니다. 5개에 묶었습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뒤에 높은 분 토화분입니다. 사이즈 보셨죠? 높이 높습니다. 이 아이 2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창 심으면 되게 예뻐요. 이 아이도 창 심으면 되게 예쁘거든요. 이렇게 3개 남았으니까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이렇습니다. 사이즈 이렇게 나옵니다. 높이 보실게요. 높이 13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5개에 64,000원입니다. 5개 묶었습니다. 64,000원. 있을 때 가져가십시오.
자, 다음 아이 보여드릴게요. 이번 아이는 꾸준한 인기를 몸소 받고 있는 그 토화분입니다. 자, 색깔은 네 가지 색깔 있습니다. 이것까지, 자, 이것까지 네 가지 색상이고요. 가격은 개당 24,000원입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자, 위에가 프릴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이쪽도 이렇게 사이즈는 이렇게 나오고요. 위에 지름. 자, 높이는 15 정도 나오네요. 자, 요 아이들 그냥 좋으신 색깔 가져가시면 되겠어요. 좋으신 색깔. 요 청동 색깔도 굉장히 이쁘죠? 저는 요 색깔을 참 좋아라 합니다. 자, 이렇게 있으니까 좋으신 거 색깔 마음에 드시는 거 얼른 가져가십시오. 자, 이번 아이는요, 입구가 굉장히 넓은, 창신기 좋은 그런 산발이형, 화분입니다. 이거, 유명하죠? 모두 다 아실 거예요. 요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 화분이라서. 자, 높이가 이렇습니다. 요 아이도 다 이렇게 사이즈 나오는 건 아니네요. 보니까. 물레 작업은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요 아이 이렇게 나오고. 위에 보면 요거는 또 살짝 또 작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조금씩 오차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높이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높이는 큰 차이 없습니다. 요 아이는 개당 12,000원입니다. 개당 12,000원. 커요. 창신기 굉장히 좋습니다. 한 언니아분은 이거 20개 내려갔어요. 요거 20개 내려갔습니다. 아, 자, 있을 때 하십시오. 자, 다음 아이 보여드릴게요. 요번 아이는, 이렇게 귀가 살짝 달린, 손잡이도 아닌, 귀엽게 생긴 아이입니다. 위에는 여성스럽게 프릴로 되어 있고요. 근데, 그냥, 가격 대비 화분 가볍습니다. 가볍고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사이즈 보실게요. 사이즈 이렇게 나옵니다. 자, 높이. 자, 보셨죠? 요 아이도 색깔별로 이렇게 나란히 컬러 섞어서 놓으시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자, 가격은 개당 9,000원입니다. 자, 요번 아이는 락분 보여드립니다. 락분. 자, 사이즈 좋고 멋스럽고 가볍고. 자, 3박자 다 갖췄네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자, 창신기 아주 좋죠? 멋스럽죠? 높이. 자, 이렇습니다. 깊이감도 좋고요. 이 사이즈도 좋고, 창신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 대비 이 정도면 얼마나 멋스러워요? 가격 대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가격은 개당 18,000원이고요. 자, 몇개 없어요. 몇개 없으니까. 자, 얼굴과 색깔과 번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5번은 이렇게, 16번은 여기 붙어 있네. 자, 16번은 이렇습니다. 17번, 겨자 색깔. 18번, 녹 색깔. 19번, 노랑, 옐로우. 20번은 이렇게 고급스러운 청색과, 이렇게 섞여 있는 거.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있으니까 좋으신 거, 마음에 드시는 거, 번호, 큰 번호 쓰고 적은 번호, 요 스티커 번호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영상 주문하실 때는 거기 영상 바로 밑에 날짜가 다 있습니다. 날짜를 꼭 적어주셔야만이 제가 찾을 수 있어요. 저도 뭐라고, 저도 못 찾습니다. 날짜 없으면. 그러니까 날짜를 꼭 적어주시고, 그 번호 해주시면 제가 금방 찾아드릴게요. 자, 요번에 보여드릴 아이는, 직사각입니다. 직사각. 창심 오면 굉장히 예쁠 법한 그런 직사각입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자, 이렇습니다. 제법 깁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높이.
높이가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렇게 세개 있습니다. 세 개. 색상은 요 색깔 있고, 자, 보라 색깔. 보라 색깔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예쁘신 색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고급지고 예뻐요. 굉장히 고급지고 다리도 이렇게 튼튼하게 있고요. 자, 이렇게 세개 있으니까 마음에 드시면 얼른 들어오십시오. 창심 오면 굉장히 예쁩니다. 합식해도 좋아요. 자, 예쁜 거 가져가십시오. 자, 다음 아이 보여드릴게요. 아, 요번 아이는 이름이 복주머니래요. 복주머니 복 들어간다. 자, 사이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이렇습니다. 높이. 자, 다리서부터 이렇게 높이가 이렇습니다. 자, 요 아이 목대인 아이 심으면 굉장히 예뻐요.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자, 복 들어갑니다. 복 잡아가세요. 가격은 개당 2만원입니다. 자, 담아해 보여드릴게요. 요번 아이는 풍경분입니다. 풍경분, 인기 많은 풍경분. 사이즈 보실게요. 자, 위에는 사각이에요. 정사각 이렇게 11, 11 나옵니다. 높이 정사각입니다. 11, 11, 11 곱하기 11 이렇습니다. 자, 얼굴과 번호 보여드릴게요. 33번, 50번도 굉장히 빨간 색깔 예쁘네요. 저는 요 38번이 굉장히 멋스러운 것 같아요. 깔끔하면서. 자, 40번은 땡땡이 원피스 입은 아가씨 뒤태. 야, 가을. 벌써 가을. 봄도 아닌, 여름도 아닌 가을. 자, 이렇습니다. 아, 하나같이 다 너무너무 멋지고 이쁜 그런 화분입니다. 자, 있을 때 얼른 가져가셔서, 창 먼저 예쁘게 한번 심어보십시오. 자, 철화 심어보십시오. 군생 심어보십시오. 아주 예쁩니다. 가격은 아시죠? 개당 25,000원입니다. 자, 이곳으로서 요그 영상 마지막 하는 걸로 할게요. 자, 사이즈 보시겠습니다. 자, 13 나오네요. 자, 높이도 괜찮죠? 이렇게 코사집은 원형 두개 있습니다. 두개 있으니까 좋으신 분들 얼른 가져가십시오. 예쁩니다. 다육이 울리면 더 예뻐요. 가격은 개당 26,000원입니다. 두개 있으니까 얼른 가져가십시오. 아, 그리고 내일이 벌써 2월 달이네요. 참 세월 빠릅니다. 자, 이것으로서 오늘 영상을 마치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토끼네 화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춥지도 않은데 말을 왜 꼬이는 거야 도대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